이곳은 광화문입니다. 지금 오늘 여기 행사가 있어서 사람이 되게 많네요.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아서 찍고 있습니다. 풍경이 어마어마하게 좋은데요. 저 세종대왕님도 계시고 저기 뒤에 광화문도 있고요.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외국인도 많고 진짜 광화문은 글로벌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뒤에는 행사도 있는데 시간만 나면 행사도 보고 참 나름 즐거울 것 같은데 못 보고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됐습니다. 그동안에 덥다고 못했던 일들 책도 읽으시고 즐거운 일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바로시작TV를 많이 사랑해 주신 여러분,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. 정말 더 훌륭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그리고 많은 소통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채널이 되고 있습니다. 곧 1000명을 다시 돌파할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. 바로시작TV 화이팅! 그리고 저기 뒤에 이순신 동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순신 동상이 이쪽 뒤쪽에 보일까요? 저 뒤에 이순신 동상 보이고 제가 다녔던 회사도 보이고 전 참고로 교보생명을 15년 다녔습니다. 보이시죠? 네. 그리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세종대왕님이 이렇게 보이십니다. 네. 세종대왕님 보이시고 그동안 그 뒤에 광화문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정류장은 KT 광화문 지사역입니다. 근데 사람도 많고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정류장이 KT 광화문 지사역입니다.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미리미리 와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서울을 투어할 때는 조금 더 잘 아는 사람한테 가이드해서 투어하시기를 추천합니다.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이 광화문이 넘사벽일 수 있습니다. 네, 여러분 계획과 목표를 갖고 꿈에 도전할 수 있는 하루하루 도약할 수 있는 멋진 가을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인디언 썸머라는 말이 있습니다. 가을에 찾아온 여름 같은 날씨인데 올해는 참 인디언 썸머 같은 9월을 보냈습니다. 이제 무르익는 가을을 위해서 여러분 가을은 짧을 것 같은데 그 짧은 시간만큼 계획과 목표를 갖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가을을 만끽하세요. 이상 바로 시작 TV 주인장 민나리 조주연 헬스원 블링블링 타이오 삐까삐까였습니다. 반갑습니다. 또 뵙겠습니다. 화이팅!